오늘 알고 계십니까 순서에서는 좀 특별한 사연 준비했습니다. 요즘 탄산수는 많이 마시는데요. 수소수를 마신다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네, 이준호 아나운서. 약간 과학 시간 같기도 하고요. 좀 신기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요즘 갱년기 주부님들이 굉장히 피부 건조, 또 홍조 때문에 또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두 주부는 이 수소를 통해서 이걸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그 비법 함께 알아보시죠. 예.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순아 씨. 사실 몇 년 전까진 화장할 엄두도 못 냈다는데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화장하면 떡이지고 거칠었어. 피부가 이렇게 거칠었는데 지금은 거칠었다기엔 믿기지 않는 보송보송하고 깨끗한 피부. 그렇죠. 화장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골고루 아주 잘 발렸죠. 괜찮죠? 피부미인 이순아 씨의 나이는 무려 62. 이젠 피부미인 소리를 듣지만 그녀도 7년 전에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땀때도 아니고 이제 막 그런 것도 발생되고 알레르기가 있는 줄 알고 거칠한 그 피부를 제가 막 긁기도 하고.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홍조와 피부 건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된 겁니다. 하지만 7년 후 보송한 새 피부를 되찾은 이순아 씨. 언뜻 보기엔 딱히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대체 그 비결 뭔가요? 과일과 채소? 저희는 설거지 외에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돗물을 쓰지 않는다고요? 이순아 씨는 마시는 물은 물론 사용하는 모든 물을 꼭 정해진 것만 쓴다고 합니다. 대체 이 물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요? 이 채소로 확인해봤더니 이순아 씨가 먹는 물은 채소를 훨씬 더 싱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와, 신기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그냥 생수 같은데 말이죠. 예? 이 물이 정말 비결일까요? 어머님, 이거 그냥 정수기 물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냥 물이 아니고 수소물입니다. 수소가 들어있는 물이다. 신기하죠. 중요하다고 해서 이 수소물로 바꾸고부터 전에 간지러웠고 없어졌고 이 몸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수소수를 마신 후부터 피부가 달라졌다는 이순아 씨. 이제 순아 씨는 예순의 나이에 마음껏 노출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몸 어느 곳에도 붉은기나 건조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순아 씨. 참 보면서도 선뜻 믿기가 힘든데요. 그녀의 피부를 회복하는데 정말 수소수가 도움을 줬을까요? 수소가 인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만성 피로 물질, 즉 과산화 물질 또는 활성산소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을 환원시켜서 세포 내의 에너지 대사를 정상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죠. 지난 2007년 일본 의과대학 노인병 연구소 오타 시게오 교수팀의 연구에 의하면요, 이 수소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몸속의 유해 활성산소를 무려 60%나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요, 미국의 의학 잡지에 실리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전체 생수 시장의 10%가 수소수일 만큼 수소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유해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막고 그리고 피부염 개선에 효과를 준다는 수소. 이 수소가 수소수로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 걸까요? 수소가 물속에서 생성되는 놀라운 과정. 이 수소수의 원리는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산소와 수소가 결합돼 탄생되는 물에서 기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수소를 따로 분해시키는 겁니다. 수소를 따로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전기로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수소가 만들어지면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이 기포입니다. 이렇게 수소가 분리된 물은 뿌옇게 기포가 생기면서 수소가 포함되지 않은 생수와는 다르게 높은 수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네, 갓 만들어진 수소수의 물맛 제가 한번 먹어봤습니다. 맛이 다를까요? 똑같네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습니다. 네, 수소는 원래 네, 맛이나 냄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맛은 느낄 수는 없는 거죠. 수소수는 기존 물보다 용해 속도가 빨라서 다른 음식과의 궁합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런 반전이 있었네요. 과연 수소수를 음식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수소수 마니아 유화경 씨를 만나봤습니다. 예순이 넘는 나이지만 유화경 씨의 피부는 주름 하나 없이 아주 탱탱합니다. 그 비결도 역시 집에서 늘 수소수를 만들어 마시고 화장품처럼 얼굴에 바르기 때문이라는 유화경 씨. 이걸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하면 얼굴 건조한 거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말리면 이제 윤기가 나요.
어 근데 원래 얼굴에 물을 바르면 네. 좀 뻣뻣해지죠. 그렇죠. 안 건조해지죠. 아 진짜? 하루 종일 촉촉해 여기 이제. 하루에 2리터의 수소수를 바르고 마시며 외출할 때도 수소수를 챙긴다는 그녀 자타공인 수소수 마니아입니다. 세수를 네, 얼굴에 바르시죠. 네. 수소수를 활용하는 그녀만의 방법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분주하게 식사 준비라는 유화경 씨. 그런데 생선을 꺼내더니 갑자기 이 수소수에 담그기 시작합니다. 생선을 왜 담그시는 건가요? 제 남편은 고등어를 냄새 때문에 잘 안 먹거든요. 어. 냄새가 확실히 비린내가 드나더라고요. 네, 그 이유는요. 수소수가 비린내를 유발하는 성분인 콜린과 트리에틸레민을 분해내는 데 도움을 줘서 비린내를 훨씬 덜 나게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소수는요. 채소에 더 특별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같은 것도요. 수소물에 담갔다가 이렇게 삶아서 무쳐먹으면 신선도가 오래가고 아삭아삭한 것도 오래갑니다. 네, 신기하죠.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수소는 여러 가지 작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작용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항산화 작용. 이 네.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의 176배의 효과가 있고요. 수소수는 산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채소나 과일 등을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해준다는 사실. 수소수로 지은 신선한 밥상, 내 몸의 건강을 위한 시작. 건강한 물 한 컵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가 사실 산소의 중요성은 늘 인지하고 있지만 네. 수소는 잊고 살거든요. 그런데 네, 효능이 그렇습니다. 참 많아요. 네, 이걸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많이 마셔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많이 드실수록 좋고요. 이 화면에 나온 주부 같은 경우는 1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또 이 수소수가 바로 나온 직후, 그러니까 예. 수소가 분해된 직후에 바로 마셔야 효과가 제일 좋기 때문에 바로 드시거나 아니면 이 채소나 과일에 담궈놨다가 드시면 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마시고 싶네요.